지금 보는 것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또 재료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먹어본 왕 유부초밥에 위에 올라가는 토핑 육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다채롭고 그거에 또 반해서 사람들이 좀 더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또 그 똑같이 또 한번 따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재료를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셰프님 저희가 어떤 재료를 또 저희가 갖고 왔을까요? 우선 A+에 있는 식재료들로 다 준비를 당연히 했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유부. 유부. 네. 네, 가장 포인트죠. 네. 네. 이 유부는 처음에 이 유부를 개발할 때 제가 A+에 같이 동참을 했었고요. 참여를 했었고요. 네, 네, 네. 기타 다른 업체들 유부에서는 양맛이 좀 나야 된다고 해야 되나? 보존료 맛? 예,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심하게 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요 제품은 A+에서 준비한 제품은 그런 맛이 안 나요. 양맛이 나지 않고 정말 그 유부의 맛 그리고 그 간장의 진한 맛 네. 그런 넉넉한 풍부한 맛이 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유부는 다른 유부들보다 질감이 좀 있습니다. 두께감이 좀 있어서 네. 찢어지거나 터지질 않아요. 네, 네 저도 가끔씩 집에서 우리 애기 때문에 유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부 초밥을 한번 만들어보는데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밥이 툭 튀어나와서 그렇죠. 아이들도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찢어지고 네. 그런 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한 제품입니다. 아, 네네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수입을 한 유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올라가야 되는 이제 토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토핑을 어저께 좀 고심 끝에 또 한번 또 이렇게 선정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핑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재료를 좀 준비를 해놨고요. 예, 예, 예.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이 예. 여러분들은 이게 예, 잘 모르시겠죠? 예. 이게 게살입니다, 게살. 야, 이게 진짜 게살. 진짜 게살. 네네. 처럼 보이죠? 네네네. 네네. 아, 게살, 예, 게살하고 네. 아주 똑같은 아주 형태. 똑같은 형태. 예, 근데. 이따가 맛도 한번 봤지. 네, 보면, 예, 네, 이거는, 네, 이거는 네. 정말로 게맛이 납니다. 정말 게맛이 날까요? 정말 게맛이 납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의 뭐 그 어묵 아니 뭐 크레미나 이렇게 네. 맛살처럼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게 아니고 아, 정말 게 형태대로 이렇게 그 뭐야 패턴들이 다 네. 달라요. 아, 찢어지는 게 아예 네네네. 그냥 게가 찢어지는 예, 거죠. 게가 찢지.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발음을 잘합니다. 네네네. 게가 찢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토핑으로 올리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예. 그리고 낫또. 낫또. 네. 네. 우리 또 베지테리언들이라든지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이런 재료를 올려준다 그러면 네. 예, 또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그렇죠. 건강에도 또 네, 그렇죠. 괜찮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타코와사비. 네. 타코와사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타코와사비. 그렇죠. 예. 타코와사비도 네. 그 제가 그 타업체의 타코와사비도 여러 곡을 먹어봤는데 네. 좀 맛이 달라요. 많이 맛이 좀 떨어져요. 근데 A+ 거가 맛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네. 정말 신선한 재료를 사용을 했고, 네. 그리고 맛이 좋습니다. 정말 네. 신선하게 저희가 그렇죠. 예,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죠. 신선하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타코와사비가 아주 맛이 네, 아주 맛이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원래 타코와사비를 직접 만들었었는데, 네. A+ 타코와사비를 만나고 나서, 네.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는 이 제품을 예, 바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너무 좋고요. 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저희 타코와사비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1등 공신 예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점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리고 A+가 만든 규동. 예, 규동. 바로 볶으면 하면 되는. 네, 바로 규동. 볶아서 바로 위에다가 올릴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렇죠. 네, 규동 소고기를 같이 해서 양념을 해놓은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바로 규동.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과 팬과 손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 불닭. 불닭. 야, 네, 불닭.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어제 저희가 먹은 것 중에 매콤한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몇 개 있었는데 네, 김치 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아, 김치 있었죠. 네, 좀 예, 네. 네, 좀 그랬어요. 아, 예, 맛있죠. 아.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불닭으로 또 맛있는 네. 매콤한 걸 준비해 드릴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명란. 예, 명란. 예. 우리 명란 아끼지 않습니다. 팍팍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자, 명란은 저희가 또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파지쌀을 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정도의 파지쌀이기 때문에 파지쌀을 사용하시면 좀 더 단가 면에서도 좀 더 낮춰질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다음은 예. 차슈. 차슈. 네, 슬라이스 차슈인데요. 이거 네. 다. 작게 썰어서 네. 투표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안 그러면 네.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좀 길게 썰어서 뭐 식감을 좀 더 내는 것도 네, 네. 방법이 있고요. 비주얼도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냉동 옛날 고명 지단. 네, 지단이죠. 네, 여러분들 아, 네. 아, 그 프랑스 축구 선수 지단 아시죠? 네. 네. 그 선수가 즐겨, 네. 네, 즐겨 먹었다고 네. 하는 전설을 네. 살짝 예,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단은 네, 여러분들의 편리함을 좀 더 증대시켜 주실 거고요. 네네. 네. 지단. 자, 누가을까요? 그리고 뭐 여러분 새우. 네. 칵테일 새우. 네. 새우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질이 있는데 이 바질 페스토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바질이라고 바질 또 페스토. 어떻게 예 바질 새우를 한번 또 만들어 보실까요? 바질 새우를 만들어 볼까요? 예. 예.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간장 새우장. 네. 간장 새우장. 간장 새우장. 네. 네. 네, 간장 새우장. 이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냥 네, 바로 편리하게. 바로 얹으면 돼요. 얹으면. 네, 바로 얹으면 사용할 수 있는 네. 네, 간장 새우장 있고요. 자, 그리고 에프라이스의 또 가장 마스코트, 예, 네, 오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뎅, 이와시 버거. 네, 이와시 버거. 네, 정어리로 만든 오뎅인데요. 네, 정어리 오뎅. 이게 생긴 게 딱 패티처럼 생겼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버거 패티 대신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맛있게 또 투표를 올려서 네, 여러분들 네, 만들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형 지금 보니까 지금 셰프님 한 11가지 정도의 지금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요. 오늘 그러면 11가지에 대한 어떤 토핑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이 다 쉬운 거죠? 아유 완전 쉽죠? 네, 쉬워야 됩니다. 아 완전 쉬워요. 네, 쉬워야 뭐, 되고 제가 제 딸 데리고 와서 내가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아 좋아요. 자 그리고 간편해야 됩니다. 아유 완전 간편하죠. 네, 간편해야 되고.